사격 갔다가 총 한 발도 못 쐈는데 병력 절반 부상당한 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조선왕릉 기름 유출할 뻔한 썰에 이어 겨울 때 일어난 썰 한번 풀어잡힐까 합니다. 조선왕릉이 기름 유출할 뻔한 지 3개월이 지나고 겨울에 가장 큰 훈련인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중대장은 대위였는데 이미 진급심사 한번 떨어지고 눈이 뒤집혀진 이후였죠. 더군다나 저희 부대는 육사의 1등 출신이 단장으로 줄줄이 오는 곳이었고 참모, 중대장들 또한 육사에서 내놓으라 하는 장교들로 가득 차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사 출신이었던 저희 중대장은 진급심사에서 항상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대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답은 혹한기다, 혹한기에 있다, 내 진급은 혹한기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대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중대장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중대장실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혹한기, 혹한기다, 혹한기야, 완벽한 플랜, 혹한기 훈련을 앞둔 4주 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정은 현관나 병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표와 함께 걸어두죠. 다들 확인하자마자 눈으로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대는 상시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유격 훈련 2박 3일, 혹한기 훈련 2박 3일이 최대치였습니다. 2박 3일이란 기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투 준비 태세 관련 훈련만 하다 그냥 끝납니다. 자체 훈련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저희 전임 중대장은 작전과장, 군수과장, 정복과장, 소령들보다 군번이 1년 정도 앞섰기 때문에 중대장이 짬으로 그대로 눌러버려서 어지간한 훈련 다 취소시켜버리고 단에서 검열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돌려보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비교적 편하게 생활했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 중대장이 오면서 오히려 군번은 역전되었고 단참모들은 여태껏 털지 못한 스트레스를 모두 발산하려 했기 때문에 중대장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여 중대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훈련에 갈아 넣은 것이죠. 다른 훈련은 다 괜찮지만 야간 개인화기 사격만큼은 다들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간 사격은 밤 9시 정도에 출발해서 기약 없이 탄을 모두 소모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한기 훈련 때는 오전에 취침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잠을 덜 자고 모든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복귀하자마자 총기 수입까지 해야 됐으므로 실제 취침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제한되었죠. 하지만 이런 슬픈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급이었던 저는 소대 내에서 최고 참으로 야간 사격 인원으로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2병 2명, 1병 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격장으로 가기 위해 밤 9시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데 군수 화기를 담당하는 행정병들이 그때 막 인수인계 받던 참이라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고 9시 20분이나 돼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뿐 아니라 또 다른 진급에 눈이 멀어있는 중대와 같이 버스 두 대가 야간 사격을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끼면서 차에서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출발한 지 15분이 안 되어 선탑 간부에게로 중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탄 놓고 가셨습니다. 뭐? 앞차에 안 넣었어? 아, 밖에 나와보니 탄약 보관함이 그대로 밖에 있습니다. 아, 이런 씨 새끼 이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아, 지금 A 중사님이 탄약 들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땡땡에서 멈춰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넌 이따 들어가서 보자. 저희는 말 그대로 사격장 가는데 총알 한 발도 없이 가고 있었고 다른 중대 앞에서 개망신 당할 뻔했죠. 그렇게 10분 정도 정차했자 뒤에서 익숙한 차가 도착했고 A 중사와 병기계원이 탄약과 함께 내렸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탄약을 바로 받자마자 출발했고 이 상황을 인지한 버스 운전병도 다시 급하게 출발했죠. 저는 옆에 앉은 후임에게 야 사격장 가는데 탄약 없어서 사격 안하고 그냥 올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안 그냥? 아 그렇습니다. 야 막내가 벌써부터 사격 훈련을 안 하려고 해? 빠졌네? 아 아닙니다 저 사격 좋아합니다. 훈련 때도 만발 맞췄습니다. 야 전입해 놓은 애들 다들 본인이 부르는 다들 만발 맞췄다는데 여기 와서 총 하나도 못 쏘던데? 너 오늘 내가 몇 발 맞추는지 본다? 생산성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며 사격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선탑 간부 측 자리에서 간부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탑 간부의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이미 제 시선에서는 앞 버스에 궁뎅이가 버스 앞 시야를 가득 덮고 있었고 그리고 1초도 지나잖아 쿵! 선탑 간부는 아씨마 너 뭐해! 라고 욕설을 뱉은 뒤 차량 상태 확인과 단의 보고를 위해 곧바로 차에서 내리고 뒷버스 운전하던 1병 아저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병 아저씨는 운전석에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그의 뒤통수만 보더라도 그의 멘탈이 어떤지 알 수 있었죠. 곧바로 앞버스의 운전병이자 C상병이 그대로 뒤로 달려와서 B1병과 이야기 나눈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집중하라고 뭐해? 아 이 새끼 저 새끼 욕설로 가득한 몇 마디 문장을 내뱉더니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우리 X됐어. 야 진짜 X됐다고 이 영창 간다고. 아씨 사건 경위는 이랬죠.
저희 부대에서 차량 이동 시 제대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 간 거리가 2-3m로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앞 버스 바로 앞에 한 차량이 칼치기를 하면서 끼어들었다가 빠졌고, 놀란 앞 버스는 그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 앞에 차량과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당황하던 뒷버스는 그대로 뒤를 박아버린 거죠. 무슨 2-3m로 붙이고 다녀? 뭐 어디 뭐 특수부대예요?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던지라 시민들이 촬영하기 시작했고, 선탑 간부들이 수습을 위해서 우선 각 중대장들에게 보고하고 단에도 새로운 차량을 배차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허겁지겁 도착한 저희 중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사들에게 괜찮냐? 하면서 위로했지만 본인의 원대한 플랜이 날아간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뒷차에 있던 인원, 저희 중대원들은 부상이 타박상 정도였지만 앞차에 특히나 맨 뒤에 타고 있던 인원들은 바로 앰뷸런스 타고 지구 병원으로 갈 줄은 병원으로 갈 정도였다고? 나머지 인원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단에서 부대 내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단에 복귀 후 세미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군의관은 10분이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고가 난 시점에 이미 군의관을 호출했는데 말이죠. 이 군의관은 전역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인간이었는데 부대 내에서 인성이 안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병 때 훈련소에서 다친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이 문제가 생겨서 진찰을 받았는데 군의관이 이렇게 말했죠. 너 다리 아픈 거 맞는데 이제 전이 보자마자 바로 입원하게?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진통제하고 처방전만 주고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군의관은 술에 취한 채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들어옵니다. 아씨발 퇴근하는데 왜 부릅니까? 나 안 합니다. 아이씨. 부단장님이 있었는데도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이라 부단장도 군의관을 어르고 달래 병력들을 진찰할 수 있도록 하죠. 군의관은 진찰을 보는 둥 마는 둥, 아프면 진통제, 안 아프면 오케이란 식으로 50명 되는 인원들을 진찰을 30분도 안 된 채 끝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타 중대를 포함한 50명 정도의 인원들이 총을 한 발도 쏴보지도 못하고 중상 8명, 경상 25명이라는 결과만 남기고 중대로 복귀합니다. 아, 좀 심각했네. 중상 8명이면은 야, 다 응급실에 들어 누웠단 얘긴데. 후일담으로 부단장의 넓은 마음으로 운전병들은 영창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앞버스의 차량은 정비를 위해 떠나고 제가 전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썰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2차 진급심사에 미쳐버린 중대장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중대원들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야마시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개암이 암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네. 우선 칼치기, 그리고 제대편성을 누가 2-3m를 해. 응? 야, 고속도로에서도 제대편성하고 다닐 때 못해도 한 100m씩 늘리고 다니는데 무슨 2-3m야? 이거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운전병 하면서? 2-30m면은 뭐 저속으로 운행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곳이라면은 뭐 시골길이나 이런 데라 그러면 2-30m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나? 2-3m는 이거는 글 쓰신 분이 잘못 쓰셨을 가능성이 커요. 2-3m면은 말도 안 돼요. 반응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건 그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바로 박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막 뒷차가 빨리 가라고 막 그 엉덩이 붙이고 오잖아요. 그것도 한 5m 돼요. 네. 2-3m라 그러면은 진짜 아예 뒤에 본네트가, 뒷차 본네트가 안 보여. 그냥 일반 차면은 뒷차 본네트가 안 보이고 사이드 밀러, 이거 룸 밀러로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그 얼굴만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그냥 뭐 반응 속도가 어딨어. 그건 컴퓨터도 못하겠다. 말도 안 돼. 2-3m는 말이 안 되고 2-30m인데 잘못 쓰신 것 같아. 그 군대 차량 사이에 그 칼치기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리얼 죽어. 그 두돈반이나 오돈 이런 차 사이에 들락날락거리고, 저 옛날에 운전병으로 있고 제대 편성해서 30-40대씩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러면서 장난질하고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 또라이 같이 진짜 리얼 죽어요. 두돈반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반 차량들 종이장처럼 만들 수 있어요. 밟으면 진짜로 그냥 쇠 두께가 1cm 정도 되는 쇠 두께로 온몸이 다 둘러져 있는 애라, 그냥 차 형태를 갖춘 탱크라고 보면 돼요. 힘 개좋고 존내 단단해요. 공도에서 두돈반이나 오돈 보면은 주위에 붙을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생각을 해야 돼요. 바퀴도 겁나 커서 밟히면은 그대로 본내시고 운전자석이고 다 빨려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뒷바퀴 같은데 찝히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제발 군인들한테 시비 걸고 깝치고 다니지 마세요.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서가려다가 진짜 인생 앞서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모아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